자, 기초문제 샘플의 4-2번인데요. 요번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만 하고 실제로 사용은 안 해봤는데요. 적목현상 할때 쓴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예제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레드 아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툴이라는 건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레드 아이라는 툴이 있는데 그 툴로 강아지 눈에 적목현상을 없애볼 거예요. 자,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요, 왼쪽 부분에 우리가 힐링 브러쉬 사용한 거, 그 부분을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이네요. 일곱 번째 줄을 꾹 누르면요,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개의 툴 중에 레드 아이라는 툴을 누르세요. 자, 레드 아이 툴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네. 레드 아이라는 사용법은요, 이렇게 커서가 십자 모양을 띄고 있어요. 예, 그죠? 커서가 십자 모양을 띄고 있는데, 적목현상이 생긴 눈에다가요, 클릭을 하고, 이렇게. 1초 기다리면 까매져요. 이쪽 눈도 클릭을 하고, 1초 기다리면 까매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딱히 원리가 없고요. 뭐냐면은, 이 이마 있죠? 이마의 털도 클릭하면 흑백 돼요. 이마의 털도 클릭을 하면 흑백이 됩니다. 아, 클릭하고 딱 떼세요. 클릭하고 딱 떼요. 클릭하고 떼면 흑백이 돼요. 클릭. 네, 1초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취소할게요. 히스토리에서요. 올라가서 취소를 해서 다시 눈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할게요. 한번 클릭. 이쪽도 클릭. 눈만 클릭하고요. 나머지 털 부분은요, 나머지 털 부분은 아까 우리가요, 이쪽에 세 개를 했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오네. 닷지, 번, 스폰지 세 개를 했는데요, 그 바로 위에 있죠. 그 바로 위에 무슨 물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세 개인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강아지를 합시다. 눈만 하고 하기에는, 눈만 하고 파일을 닫기엔 아쉬워. 예, 블러 기능이 뭐냐면요, 문질러 보면 압니다. 이 털에다가 문질러 볼게요. 자, 블러 문지르면요, 자, 돋보기를 확대하고 문질러 보시면 알 거예요. 흐려져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간 초점을 날리고 싶을 수 있어요. 예, 일부러 디자인적인 의도로 일부러 초점을 좀 날려버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살살살살 사용하시면 돼요. 살살살살. 근데요, 다시 취소할게요. 왜냐하면 섞어서 하면 혼돈되거든요. 취소하고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아, 적목까지는 돌아갈까? 아유, 돌아가기가 좀 뭐하다.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히스토리가 몇 개밖에 없어서 그냥 또 슬픈 일이네요. 하는 김에 적목현상 해주고 취소하고 처음부터 적목현상 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전에 번 툴을 썼는데요. 물방울 떨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샤픈 써봅시다. 얘는 반대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선명해진다는 얘기죠? 예, 털에다가 대고 문지르면 털이 선명해지는데요. 이게 이름이 닷지잖아요. 맞죠? 샤픈, 샤픈.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샤픈. 샤픈인데요. 샤프라고, 우리, 샤프 심 생각하면 돼요.
네, 되게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운데, 날카로운 대신에 많이 문지르면요, 왜곡이 돼요, 왜곡. 픽셀이 왜곡돼요. 그러니까 중간색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안티알리어싱, 그거처럼 중간색을, 안티알리어싱은 중간색 생기게 하는 건데, 얘는 없애주는 건데, 그래가지고요, 너무 문지르면요, 희양꼴랑하게 돼요. 완전히 괴물이 돼요, 괴물. 중간색이 싹 달아나요. 그러니까는 뭐, 희다, 검다, 막 이런 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 딱그 정도만. 세 번부터 이상해져. 한 번, 두 번으로 끝내야지 세 번부터 이상해집니다. 샤픈. 그렇고요. 이제 그 얘기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뭐냐면요. 그 다음은 스머지 해봅시다. 스머지. 스머지는요. 자, 스머지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간에요. 초등학교 시간에 물감이 덜 말랐을 때 도화지 만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손가락인데. 그러니까 손가락에다가 물감이 덜 마른 도화지를 찍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해보면 찍 늘어나요. 찍, 찍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이제 혹시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뭐 재미나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땐 요거 간편하니까 사용하시면 돼요. 찌, 지, 지, 지. 자, 그런데요, 이것도 취소하고 다시 해볼게요. 요게요, 그러니까 물감이 덜 말랐을 때 문지르긴 문지르는데, 문지를 때 손에 노란 색깔이 이미 있었어. 그런데 문질렀어. 색이 섞이죠? 그게 돼. 그게 돼. 자, 그럼 정경색이 현재 검정색인데, 얘를 빨강 같은 거 넣어봐요. 이제 손가락에 빨강 묻어 있다? 그러면 얘가 뻘겋게 되겠네? 자, 손가락에 빨강이 묻어 있다? 근데 그냥 하지 말고요. 옵션을 만들어야 돼요. 옵션에요. 핑거 페인팅에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핑거 페인팅에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봅니다. 찍! 묻어나죠. 색깔을 딴 것도 바꿔볼까? 노란색을 바꿔서 해보고. 맞아, 맞아. 브릿지, 브릿지. 해보고, 또 다른 거로도 해보고. 네, 브릿지 넣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